생각해서는 40대 조금 건강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다가 오히려 한갑을 지내시고 건강을 되찾으신데 왜 그러냐. 집에 계실 때는 꼭 화련신방이라고 되게 생각하시던 운동 그것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. 참 그게 건강 비법 중에 하나네요. 혹시 또 이렇게 잡수시는 음식도 조금 건강식을 잡수셨는지? 주로 좋아해서 채식인지 그렇죠. 육식이 아니라 뭐 그걸 못합니다. 제가 시원찮은 낙사를 했습니다. 오도제세 아람의 도리를 가지고 어지러운 세상을 구제하자. 그러면 그 방법은 뭐냐? 모든 사람이 선비가 되었으니 되면 세상 깨끗하게 되죠.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요, 바로 안 보입니다. 옳은 말씀입니다. 일을 아주 정당하게, 정확하게 봐야만 일이 수술하게 잘 풀립니다. 바로 그 일을 수술하게 잘 풀려고 하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.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. 그래서 욕심만 버리면 복도 만들 수 있다. 제가 봤으니까 이 시원찮은 얘기까지 이거 이거 적지 않다고. 아니요, 정말 정말 훌륭하신 말씀이세요. 예, 저희가 그래서 미안합니다. 어디서 어느 선생님한테 이런 정말 좋은 말씀을 저희가 듣겠어요. 요즘에 바쁘다는 핑계로 어르신들 말씀을 못 듣고 살거든요. 근데 선생님께서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더더욱 장수하셔서 저희들이 정말 지금까지 알고 있는 퇴계 선생님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더 저희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